왔다는 식으로. 낙동강은 영산강이 제일 길어요. 영산강도 금강도 목포도 물이 안 좋대. 영산강이 제일 크잖아. 낮이. 이 섬진강은 원래는 적성에는 땜방울로서 땜방울은 여기까지 잠겨요. 그리고 이 혼자 마을까지 여기까지. 자꾸 이거 뭐 환경단체에서 어마어마 반대했잖아. 이제 막 오면 안 된다고. 적성리가 뗀막을 나고 있었는데. 뒤에 문 닫아야 되겠다. 이쪽에 창문 열려서 창문. 조용하네. 섬진강도 보이고, 아, 다리가 물에 잠겨버렸네. 여기? 여기 저 다리 있잖아요. 사람이 있는데. 여기서, 여기다 이렇게 내려가서 처리가 풀려. 그리고 징검다리도 있어, 징검다. 이게 징검다리잖아요. 여기 네.
징금다라는 게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없는데? 아니 불이 불어가지고 비가 오니까 불이 불어가지고 이물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구례로 해서 파동으로 해가지고 빠지는 거야. 여기서 이제 다슬기 잡을 거 아니야. 조개 잡고 새우. 조개도 있어? 네, 조개. 민물 조개. 새우 잡고 민물 조개 잡고 다슬기 잡고 그거 잡으러 하루 동안 놀러 그냥 이슬랑 싸가지고 가. 그러면 우리는 엄마 엄마 엄마는 잡고 그러면 내일 못 잡고 내일 못 가는 거야.